오스코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오스코텍은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79% 하락한 6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비 약 16.8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8일 7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3일 17,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6월 11일 27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월 7일 7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오스코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4.6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8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8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18일 가장 많은 2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8일 가장 많은 17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19%에서 약 9.9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7일 약 10.39%, 최저 지분율은 2019년 12월 16일 약 5.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2억 2,104만 원이며 2015년 183억 대비 약 마이너스 76.9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23억 1,230만 원으로 2015년 6억 대비 약 마이너스 3,354.4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528.6%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71억 7,819만으로 2015년 3억 대비 약 마이너스 7,578.23%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43.87%입니다. 오스코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66.4배이며 지난 2015년 466.8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4.2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0.04배, 코스닥 평균은 11.57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29.8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7.53배이며 지난 2015년 6.3배에 비해 약 495.3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38배, 코스닥 평균은 2.86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3.3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39.69%, ROE는 마이너스 56.52%입니다.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은 1조 9,15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0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42억 2,10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43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8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3억 1,23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46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8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71억 7,81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9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07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8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오스코텍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9,000원을 제시하였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7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만 7천 7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원에서 6만 7천 7백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만 9천 250 원에서 6만 1천 8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오스코텍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4월 19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4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1월에 2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마이너스 11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